네, 오늘은 집에서 삼계탕 먹고 잠깐 나왔거든요. 네, 2차로 횟집을 왔는데 일찍 끝난대요. 그래서 포장해서 다시 가려고요. 해산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뭐지? 홍게? 홍게인가? 홍게. 되게 이거 뭘까? 우럭인가? 와, 우럭. 우리 광어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광어. 여기는 오징어. 산 오징어. 와, 쫄깃쫄깃 맛있겠네. 소라도 있네. 여기 옆에 더 붙어 있어. 귀엽다, 귀여워. 오징어가 누워 있어. 저희 광어를 지금 회를 뜨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광어가 지금 회가 떠지고 있네요. 대야. 원래 여기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치? 이제 끝날 시간이 50분 남았다고 해서 너무 짧아갖고 포장해서 가야 돼. 헤엄친다. 와, 다리 짱나. 대박. 산더미로 쌓여있어요.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너무 많아. 이건 도미. 밑에 광어도 있어. 광어도 있고. 안녕. 귀엽다. 귀엽게 생겼네. 네, 포장했어 왔습니다. 심플하죠? 저는 원래 회보다 스키다시를 더 좋아하는데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해서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걸로 2차를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술 따는 거 봐주세요. 찍으면서 따르니까 힘드네. 뭐 샀어요? 어떻게? 키링. 여기 안에 먹이들을 쓰지. 캠핑 아닌 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시원하고 좋네. 아니, 먹이들은 가야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아우 맛있어요. 나오미 때문에 없지? 그러니까 너무 더워, 너무. 대박! 귀여운 일 나왔어요. 먹어봅시다. 오늘은 대강어입니다, 대강어. 귀여운 일. 이게 더 맛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호이TV를 위하여! 위하여 돌아봅시다. 꼬리, 뱃살. 나 이거 너무 느끼한데. 먹어보세요. 간장을 원하겠습니다. 맛있겠네. 갈아야 되고. 탱글탱글. 이번엔 쌈. 여기에 고추. 마늘. 와사비. 이렇게 먹어야 술 한 잔 제대로지. 네, 드세요. 짠. 작은 별은 옆에서 또뭐 먹고 있어요? 망고. 이제 6살. 이게 망고야? 망고 같다잖아. 망고 비슷하네. 그래, 망고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그래. 망고다 해. 맛있어요? 참. 참을. 이제 지금 회도 이제 먹어야죠. 6살인데. 회못 먹어. 못 먹어요? 회 싫어. 생선 좋아하잖아요. 생선인 거긴. 회는 회야. 회도 생선인데. 큰별. 우와.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생선 싫어하잖아요. 이건 맛있어. 회는 맛있어? 생선이 왜 맛있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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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어디서 날라왔어, 이게? 냄비 받칠 때. 이제 안주. 안주는 소곱창 전골입니다. 작은 별도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짜잔, 짜잔. 와! 이게 뭐지?
온다 온다 온다. 짜잔, 곱창전골. 얼큰하게. 이거랑 뭐야 맛있을 것 같아. 내일은. 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먹읍시다. 큰별 씨 먹어보세요. 끝내주지. 어, 곱창 전골인데 맛있어요? 어. 곱창 전골이지만 콩나물 넣어서 해물탕 같은 느낌. 맛있지. 어. 콩나물 넣으니까 시원하지. 난 이런 시원한 거. 어? 시원한 거. 샌드. 진짜 술 알려줘. 아, 응? 알려줘봐.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정골에는 소주지. 와, 생크림이 엄청 많이 넣어. 연세우유 메론빵. 와, 생크림 장난 아니네. 갑자기 곱창 정골 먹다가 에이, 완전 짬뽕이네. 짬뽕 먹었어요. 어떤지. 무슨 맛이에요? 메론 맛. 뭐. 메론이? 장은별 씨, 삐졌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네요. 안 삐졌어요. 흥미네. 여기 빵도 있고, 목숭아도 있고. 빨리 먹고 기분 푸세요. 아, 먹다 보니까 술이 다 떨어졌네. 술을 가지러 갑시다. 술을 가지러 갑니다. 아, 오늘 술이 너무 잘 들어가네. 술이 어디 있을까요? 네. 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걸 좋아해요. 진로 레트로 감성. 아, 씨앗이 너무 잘 됐네. 개 육놀이. 또 개. 아, 뽀뽀할 수 있었는데. 레트로 소주의 로트로 게임 육놀이. 하나 둘 셋. 개. 개. 나는 개인가? 개. 난 개인가 보네. 올라가요? 네, 올라가세요. 올라가.